저 음식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찰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만큼 자신 있으세요? 네, 그럼요. 그 맛을 아니까. 요즘 하잖아요. 느낌 아니까. 그래요? 느낌 아니까. 네. 갑시다. 사찰밥 느낌 제대로 알기 위해 밥맛 찾아 나섰지만 밥이 없다. 밥. 아니, 손님 여기 연말시잖아요. 왜 얘를 데리고 왔어요? 자, 이게 선물입니다. 어머나! 이걸 나를? 아니, 이걸 그 말고 이래라고? 저래는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연근밥 하려면 연근을 캐야 돼요. 아니, 안 할래, 나 이거 입고. 아, 이거 입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니, 이거 얼마나 파야 돼, 손님? 1미터요. 네. 아니, 손님. 입으로 연근 캐던 꼬묘사 갑자기 혜정아, 주봐. 이치는 제작진의 카메라를 통틀하더니 촬영까지 감행. 왜요, 갑자기? 아니야, 내가 할게. 그거 좀 팔아. 아, 제가 팔라고요? 아, 그것도 힘들어 죽겠어. 스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연근만 갖고 오면 돼요. 뭐로 가도 연근만 캐면 된다는 손님과 꼼수부리다 제꾀 넘어간 꼬묘사까지. 아이고, 오늘 탁탁탁탁탁 탁탁. 어쨌든 일일 PD가 된 꼼 PD. 노동 중인 젊은 총각의 팔뚝 감상하던 그때. 잘했어요. 오, 봤어요. 진실한 연근 두 뿌리 캐기 완료. 재료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엔 사찰밥의 비법 캐러 가보자. 연근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 적당한 두께로 썰어주는데, 연근을 썰으면 우리가 저 갈변이 일어나가지고 금방 색상이 변하잖아요. 왜? 자, 여기서 스님의 팁 하나 나간다. 물에 식초를 떨어뜨려 연근을 담가두면 갈변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이렇게 색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뽀얀 연근 대기 중이니 이번엔 쌀 씻기. 손목을 돌려가며 부드럽게 쌀을 마사지해 주더니 채반으로 물기를 빼주는 스님. 이게 이제 쌀을 한 30분 정도 불키는 거예요. 아니, 물에 안 넣고 이게 불린다고? 물을 담그면 쌀의 성분을 그만큼 잃어버리거든요. 맛있는 밥이 안 나요.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쌀의 그 고유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밥을 해보면. 기밥 사이 비법 그 첫 번째. 쌀을 물에 담가 불리지 않아 영양소 손실을 막고 쌀 고유의 풍미를 살려준다. 쌀을 불린 후 가마솥을 씻어주는데 기름을 머금고 있는 가마솥의 특성상 쌀뜨물을 활용해 닦아주는 것이 스님의 노하우 되시겠다. 깨끗한 가마솥 안에 쌀과 연근 그리고 밤을 넣고 밥물을 맞춰주는데, 스님 머리 가르마 가르듯 쌀을 가른다. 난데없이 가마솥에 38선을 긋는 이유는요? 젊은이들은 고슬고슬한 밥을 좋아하고 노인들은 조금 촉촉한 밥을 좋아하죠. 네, 맞아요. 키밥파의 대박 비법 그 두 번째. 쌀의 높이를 달리해 물의 양을 조절해주면 뒷밥과 진밥이 동시에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 이야, 대단하다. 이거 진짜로 한 솥에 이렇게 맞춤 밥을 하구나. 진밥, 된밥을. 옛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담긴 한 솥 뚜껑 두 밥이 장작불 위에서 눈물을 흘리면 이제 뜸 들일 시간. 물수건으로 가마솥의 온도를 낮춰주고 진득하니 수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가마솥 연근 밤밥 완성! 맛있는 밥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서 있는 파발이라 하지 않던가. 헌데 정말 한 솥 뚜껑 아래서 두 가지 밥이 나왔을까? 보시다시피 파발의 뭉침에서 확연히 차이 나는 뒷밥과 진밥. 단호다. 밥 볼게요. 손에 붙은 한 톨까지 놓칠 수 없는 그 맛. 한상 차려 제대로 한번 맛보자. 노 MSG의 자연식 밥상 대령이요. 아, 오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손님 오늘 밥 먹어도 되겠습니까? 잘 삶은 호박잎에 가마솥밥 그 위에 짭조름한 강된장 올려 입안 가득 넣어 보면. 먹어보지 않은 자 그 맛을 논하지 말라. 밥이 이래 먹으면은 먹을수록 땡긴달까? 씹으면 씹을수록 밥맛이 탱글탱글하고 고소해요. 남궁섭입니다. 밥 더운데요. 밥 다 먹었으니 이제 후식 차례. 꼬미사의 특별한 쌀 요리 연근 화전. 먼저 연근을 단호박, 비트 등 다양한 천연가루와 섞은 레몬청에 달달하게 졸여준다. 그 다음
찹쌀가루에 뜨거워